분당 자벌두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미래 직업을 위해서 지금 그렇죠. 먼저 미리 체험하고 하는... 네, 직업을 시대가 세상 많이 좋아졌으니까요. 저 어렸을 땐 그런 거 없었습니다. 뭘 하나요? 뭘 하나요 저희는? 오늘 달려라 방탄의 주제는 탄 마을을 지켜라입니다. 마을 되게 평화로운데 지킬 게 뭐... 소개해 봅시다.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마트를 책임지고 있는 방탄마을의 제이홉 마트. 그렇습니다. 저는 마트장 제이홉입니다. 마트장? 마트 사장님. 마장. 마트장이래. 은행장도 아니고. 자, 이제 제 소개해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택배 기사 중에 가장 아니, 저도 막 설명할 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야, 막상 소개하자 할 말 없다, 진짜? 기사 중에 가장 꽃 지민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안녕하세요. 저는 운전을 전혀 못하고 면허도 없지만 모든 차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사. 아림이고요. 저한테 맡기면 이제 부품비가 이제 한 3배 정도 더 나오실 거예요. 부실 수도 있고 뭐. 부품이 본인이 부품이 부신 좀... 걸 왜 손님한테 청구하죠? 뭐 원래 그런 거예요. 누가 봐도 알겠네요 이분은. 네. 방탄마을에 폴리스 한번 폴리스 네 폴리스 전국이에요. 꼭찰 꼭찰 사장님인데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 저는 저기 MG 금고의 은행장입니다. 민지 MG 약자 MG 뭐의 약자예요? 민수가요. 아 그럼 민간네. 민간. 저는 꽃집 사장입니다. 오 진짜. 제가 아까 소개를 읽어봤는데 누구보다 섬세하고 네. 예민한 성격을 갖고 있대요. 그리고 하루 종일 꽃을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꽃을 든 남자. 형 얼굴이 꽃이잖아요. 좀 이상한데? 바람 말 아니야? 어? 거의 이 말 한마디 했다고? 태영이 형 들어보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탄마을의 맛있는 거 먹었나 봐요. 좀 따고 형 소개 좀 하게 해. 끄지 맙시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탄마을의 따끈따끈 베이커리 파티셰입니다. 각자 이제 설명 들으셨으니까 이제 자기 직업에 충실해 주시고요. 네. 마을의 낮은 20분, 밤은 10분. 마지막 마을에 모였을 때 누군지. 생각보다 빨리 끝나지 않을까. 팀에게 네. 저희가 문화상품권 얼마요? 5,000원 총 금액은 20만 원. 네 분이 20만 원 되면 아 네. 네 되게 게임 재밌겠네요. 제가 보기엔 일단 재판 한번 해봐야 돼요. 마피아 네. 게임 해보셨어요? 근데 한 번 이거 하나밖에 몰라요. 솔직히 진짜 잘 몰라요 게임을. 나 이 형 진짜 못하더라. 일단 힌트부터 찾아 일단. 여러분 모르겠어. 지금부터 방탄마을의 낮 시간이 시작. 자 레드선으로 시작하시죠. 레드선. 자 어디 갈까? 나 일단 멀리 가보겠어요. 아유 친구, 네. 아 빨리 와야지. 호도가 떨어졌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뭐가 부족한지 오늘 사장님, 좀 찾아보고. 여기 과자 또 없나요? 과자요? 저번에 제가 한번 사러 왔었었는데 아무것도 과자. 없더라고요. 과자 뭐 있을 텐데 찾아보세요. 오 전혀 힌트가 될 게 없는데. 오 전혀 일도 없는데. 아니 힌트가 어디 있다는겨? 김선율? 시작할 때 제가. 제 이걸 딱 봤는데 뒤에 종이 하나가 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한테 물어봤는데
정비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할 수는 없어. 아 깜짝! 아 진짜 나 사람인 줄 알았네. 가만있어! 아 이런 캐릭터 아니지? 어! 나 우리 차고 차야 되는데. 아유 지금 방탄마을이 지금 위기에 빠졌다는데 지금 차가 문제예요 지금? 아, 이상하네? 펜 같은 거 없나? 여기 있다. 여기가 꽃집. 꽃을 그려보자. 이걸로 연기를 모아마자. 이건 뭐 괜찮아. 종이 됐어. 카메라 위치를 살피자. 근데 여기 안 있는 게 확실해. 여기도 종이, 저기도 종인데. 저희 파티셰 씨. 네? 저 이런 걸 찾았어요. 어? 아, 저쪽 제 경쟁사입니다. 힌트가 노란색으로 돼 있더라고요. 노란색으로 돼 있다고? 네. 여기 남준이 거 아니야? 어? 꽝! 아, 이렇게 힌트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럼 내가 조작하려고 했던 건 들어야겠네. 경찰서. 경찰서 한번 가보자고.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아,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어, 안 돼. 충성. 고생이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 예. 어, 나쁜 사람들이군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 형장님. 아, 이 사람들이 파랑마을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지갑을 열어보세요. 지갑을. 아, 네. 아직 들어온 지갑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 자, 그래서 들어오면 네.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이 어때요? 이 일은 잘하시고? 아 저는 뭐 그냥 단서만 찾고 있을 뿐이죠. 이 힌트야? 아니 막 난 이런 거 막 찾았다니까. 뭔데 이게? 몰라. 브라우니 이거 힌트 아니잖아요. 힌트 아니에요? 이거 힌트 아니에요 이거? 브라우니 만든 게 왜 힌트야? 분심을 보관함을 확인하라. 어? 잠깐. 가운데로 기차가 지나간다. 와 이거 뭐지? 와 진짜 어렵다. 너무 어렵다. 아 여기 열리는 건데 비밀문인데 이게. 어? 지민이 신분증? 몽타주 제작소. 뱀. 왜? 아 힌트는 다 정해냈지. 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자. 난 그래도 뭐든 다 주워 가보자 일단. 경찰 양반 그 힌트 좀 찾았어요? 저 몇 가지 찾은 건 있는데 아직 확실히 모르겠어요. 보여주세요 어디요 한번. 정면 마을 회관에서. 아유 왜 같이 파란 마을 아니면 그러니까 어 이게 좀 수상한데? 어 이상하네? 아니 왜 힌트를 못 나눠줘? 저도 아무도 못 믿어서 그런 겁니다. 아니 뭘 못 믿어요? 이상한 양반이네 이거 지금 마을이 위기에 빠져. 아니 경찰이 맞게 한 경찰 좀 줘봐요. 잠깐만 이거 위조 같은데? 잠깐만 위조 아닙니다. 잠깐만 어 손 가려 손대 어? 확실합니다. 4-1 아니야 이건 위조할 수 있잖아요. 어 경찰 양반 이상하네 이거. 힌트를 들으면 그런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차가 지나간다는데? 와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진짜? 여기 뭔가 들어있구만. 응? 아니 뭐가 힌트인지 난 아니 근데 나 방금 어? 아니 비석에 묻은 거 형 이거 결정적 힌트 같은데. 난 항상 좀 늦어. 분명 여기 다 살피고 갔을 거란 말이지. 이건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가? 기가 막히게 꽝 뽑는 거 보소. 이거 없지? 여기도 본인들이 뭔가 다 살피고 갔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까 몽타주 제작소 있었잖아요. 이건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겠지? 왜 하나만 켜져 있을까요? 아니겠지? 여기 딱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걸 보면 여기 무조건 힌트가 있다는 거거든. 제가 정국이가
힌트를 유성실하게 찾는데 정국이가 굉장히 지금 의심스러워요 지금. 왜냐? 외부인은 힌트를 찾으면 안 되거든요. 어? 5번? 뭔데 뭔데? 어? 자 봐봐요. 5번. 누가 인위적으로 붙여놓은 것 같지 않아요? 테이프 달렸을지. 아 나 진짜 모르겠어 진짜. 야 너 뭐야? 누구야? 솔직히 말해봐. 저 택배 기사요. 너 뭐야? 저 파랑말입니다. 너 외국인이야? 네. 진짜요? 나 아닌데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나 아니야. 대단이야. 꽃집 사장님. 네? 혹시 몽타주 제작소에서 뭐 찾은 거 있습니까? 나 이거 M 적혀있는 거 이거 찾았는데. M이요? 딴 거는 없었는데 이거 하나만 M이 적혀. 제가 이런 걸 봤어요. 이건 거 같은데? 이건 거 같은데요? 왜 M일까요? 마켓. 이게 어떻게 있었냐면 형. 아니 이게 아니 이거 잠깐 뭔가 있었어.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아 굉장히 의심스러운 걸 찾았어요. 어? 이게 뭐야? 경찰관 파랑마을. 경찰서한테 이것들이. 제가 아까 여기서 이거 찾았어요. 아미 비석에 묻은 거. 와 이따가 공유합시다 이따가. 몽타주 제작소 찾아가라. 근데 가서 여기서 내가 이걸 발견했어. M이 마켓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딴 건 없단 말이야 그게. 아... 아니 은행 M. 그렇지 M? M 경찰이 가져왔어. 딴 거야? 내 생각... 이런 게... 나 이런 게 있었는지 몰랐어. 아 이게 뭔 말이야? 그리고 이거 이렇게 가운데로 기차가 지나간대. 근데 이거 내가 볼 때는 뭐가 있어. 잠깐만. 와, 저 더 쌤. 아, 이거 이런 게 있었어? 그냥 더 쌤이 아니네. 와, 이거 뭐야? 와,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와. 파티셔 선생님, 혹시 힌트 좀 찾으셨어요? 우리 경찰관님한테 다 줬습니다. 힌트를 다 주셨다고요? 왜요? 왜 주셨어요? 방문하는 건가요? 일로 와세요. 일로 와세요. 빨리 와 오세요.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오세요. 네, 지금 나를 굉장히 교란시키고 있네요. 빨리 지금 굉장히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지금 많은데 자, 지금. 내가 찾은 힌트예요. 제가 이런 걸 찾았어요. 분식물 보관함을 확인하라. 오. 자 이거 이게 복이에요. 근데 이게 뭐, 이게 근데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어떻게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트 V 위에 하트. 야 이거 모품이야? 내가 한번 해볼게. 아 근데 내가 이거를 봐라. 빨간색 똑같은 종이잖아 이거. 똑같은 종이니까 이것도 힌트일 거 아니야. 이게 명단에 내 있는 거 아니야? 다 멤버들이 한 번씩 하고 뭐죠? 정규소 멤버들도 다 털었을 거고. 하지만 그 중에서 단서를 찾는다. Let's get it. 이게 바로 청년 경찰 패기 아니겠습니까? 왜 가져온 거야? 이거 우리 아니야. 우리 마켓 거 아니에요 이거? 훔쳐간 거 아니야? 아치사님 이게 아까 저기 전기 카메라가 있었던 곳에 이게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고 중요한 건 여기 5번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어? 저도 이거 발견했는데 그냥 뜯었는데 녹차 있길래 버렸는데. 누가 고의로 5번을 붙인 거예요 이거? 네 봐봐요. 방송에 나올까 봐 풍선을 갈아놨어요. 어 맞아 나도 이거 있어. 저 이거 겁나 많이 봤는데 5번 카메라라는 거 아니에요? 아, 이 안에 뭐가 있는 건데, 아. 이거 어떻게 열었는데? 아, 이거 문제를 풀어야 돼요. 경찰관님, 예. 그 마을 사람 중에 B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이 증거를 다 찾아서 줬다는데, 예. 어디 있어요? 제가 가져왔죠. 봐봐요. 제가 왜 보여줘야 되죠? 수상합니다. 봐봐요. 방금 다 버렸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찾았습니다. 뭘 찾으셨는데요? 이 파란색 물병을 어떤 직업 앞에서 찾았습니다. 슈가 형! 그거 힌트 어디 있어요? 정국이랑 그거 했었던 거. 정국이한테 지금 힌트가 다 몰렸는데 내가 가져온 거 그게 아까 내가 몽타주 찾다가 M이라고 적혀있는 몽타주 안 찾았어. 근데 찢어져 있는 M 은행이랑 지갑을 찾았는데 거기에 파란마을에서 온 신분증이 있었어요. 그게 은행장이었어요. 그리고 MC 스마일. 영수증. 그게 은행장 신분증이. MC 스마일. 지갑을 어디서 댄가. 지금 다시 마을 회관으로 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슈가.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저는 힌트를 많이 찾았습니다.
지금도 각자 사는 힌트를 서로에게 공유하면서 네. 외부인을 추리하는 시간을 10분 동안. 아니, 다, 그 부심을 열었어요? 문이 없죠. 그거 어떻게 열어요?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없으니까 각자 가지고 바꿔내 봐야 된다. 일단 얻은 것보다 가장 결정적인 힌트. 그 뭐예요? 아미비석의 모든 것. 공유하시죠. 방탄 마을은 어떤 곳인가? 방탄마을 주민 그래프. 그게 증거라고? 일단 보시죠. 방탄마을은 어떤 곳인가? 잘생긴 주민들이 많음. 페이크 아니에요? 페이크 이거? 자, 근데 여기서 마을 주민들이 자주 확인하러 오는 모양. 저 봤을 때 이건 그냥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냥 넘깁시다. 아니 지금 다 어디 있어요 증거? 제가 찾은 건 이겁니다. 이거 뭐야 이거?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경찰서에서. 경찰서에서? 경찰서에서? 모자에 달린 파란색 손수건을 와 대박! 아니 심지어 이게 붙어 있어 모자에. 이거 억지로 만든 겁니다. 아니요, 제가 찾았을 때 이렇게 돼 있었고 그 앞에 이 파란 물병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너무 잠깐만 이거 너무 대놓고인데? 아 잠깐만, 나 지금 전국. 뭐가 많다. 여기에 영수증 있는데 바로 자동차 정비소입니다. 아니 세차 이건 세차 세차. 이런 식으로 몬다 이거죠? 잠시만요. 정말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찾았습니다. 중요해서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 진영이 잘해. 결정적인 증거. 결정적인 증거. 하늘색 지갑입니다. 이 지갑에서 신분증 지민이 나왔습니다. 어? 아 근데 우리도 줬거든 이거. 몽타주 제작소를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뭘 찾았냐면 몽타주 제작소가 뭐예요? 몽타주 제작소에서 다른 몽타주는 없었는데 뒤집으니까 이거가 있더라고. 옆에 이거 떨어졌었고. 아니 지갑이랑 찾은 거 일단 보여줘봐. 지갑이랑 찾은 거. 그러니까 우리도 찾았어 이거. 진영. 저기 M이라고 적혀있구나. 그니까 모든 가게에서는 M으로 시작하지가 않죠. 이거 봐봐. 이거 마켓으로 생각했다니까 처음에. 이거 숫자 아니에요? 그런가? 이건 뭐야? 홀수 번호를 지녔다? 번호를 지녔다? 홀수 지닌 사람 나오잖아. 아 진짜 이거 찾은 거 찾았어 저기서. 찾은 거야. 와 이거 진짜 치밀하다. 아 근데 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생각해 이거. 이게 저랑 심지어 급제사야. 자동차 정비소 아저씨랑 둘이 동시에 찾았습니다. 제가 조작한 게 아닙니다. 잠시만요. 제가 알기로 외부인이 미션 물건을 찾으면 제작진께서 함정 미션을 주시고 그 함정 미션에 해당하는 걸 주는 걸로 압니다. 혹시 그 함정 미션 카드 아니에요? 함정 미션 카드 아니야, 당신! 그럼 이 사람 신분증은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함정 카드 미션 아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아니야? 혹시 그 여기서 증거 안 찾은 사람이 누군가요? 저는 찾았는데 이쪽으로 다 찾았는데 그거 아니래? 찾았는데 넘겼다. 아니 찾아서 넘긴 거 아닌가요? 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제가 경찰서에서 이걸 찾았어요. 은행장님한테, 은행장님 힌트 안 찾았어요? 여기 이리저리 물으니까 갑자기 그 앞에서 모자를 들으시더니 이걸 찾았다고. 약간 숨기려고 그랬다. 말을 돌리려고 한 거지. 제가 증거를 몇 개 찾았어요. 몇 개 찾아서 들고 다녔는데 그 뒤에 제가 또 나와. 이때까지 얘기 안 하다가 얘기 안 했죠? 이걸 발견했는데 첫 번째 꽝, 두 번째 꽝. 그래서 이게 힌트인 줄 알고 다른 걸 다 보여. 지금 보이러 꽝만을 공개하고 있어. 왜냐면 힌트를 찾아야 되거든. 진짜 못 간다. 바람이 몰리면 이렇게 된다는데 저는 일단 귀 빨개지는 거 보이죠? 방탄마을의 나치. 힌트 일단 이거부터 찾아봐. 이게 뭐야 이게? 9717?
97 정국이 17살 데뷔했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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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잠깐만. 오기 문제잖아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아. 여기에 뭔가 단서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까 여기 힌트를 진영이 찾았던 게 진영이 너무 수상했어. 아까 여기 힌트를 찾았던 게 이런 것들이 엄청 많다니까. 근데 그건 진짜 현민 녹차. 그러니까 진짜 현민 녹차야 이건. 근데 여기도 이게 있거든요. 어디 뭐 어디 뭐야? 누구야? 이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RM 신문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었어요? 왜 9717이 나온 거지? 왜? 뭐 때문에? 와 이거 있어? 잠깐만. 어, 맞나? 괜히 오 괜히 오바든 할게. 1816 더하기 6905. 아 저 뭐 펜 같은 거 없나요? 어? 제이홉 마트 안 들어왔었네. 아 모든 걸 있을 텐데. 뭐하세요? 펜 어디 있어 펜? 펜이 없어 마트에. 펜 없어? 사물함을 확인하라. 야 네. 이거 맞는 거 같지? 이거 봐봐. 내게 이거 홀수 번호를 지녔다잖아. 근데 내 번호 계속 보고 다녔거든? 8 빼기 7은? 나 지금 어마어마 찾았어요. 잡아라. 8 빼기 7은 1이지? 다운 좀 해줘. 10 빼기 5? 플스 5. 그치 정우성이 맞지. 나도 랩번영. 랩번영만 찾았어. 내 쪽으로 와봐. 나 그럼 야 경찰관 봐봐. 난 아니라고 진짜 확신할 수 있어. 경찰서 봐봐요. 나 서민이네. 왜지? 아, 난 진짜 자 이걸 거꾸로 푼 거예요. 자, 7, 7, 어? 1. 어? 어? 7, 1. 어, 맞아. 8, 7, 1, 7. 8, 7, 1, 7. 저쪽 8, 7, 1, 7. 8, 7, 1, 7? 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8, 7, 1, 맞아, 8, 7, 1, 7. 맞아. 맞다니까? 맞았으면 좋겠는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잘못 봤어? 야, 뭔데? 아니, 아니지. 8109 더하기 996 아니 8109가 없어. 헛다리 제대로 짚었네. 갑자기 왜 나와요 그게. 그리고 기사님 정, 네. 그리고 경찰관 아 우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찾았어요. 힌트로 이게 힌트로 붙여져 있더라고요. 자동차 정비소요? 아 맞아. RM 형이 파랑마을로 이사가려고 한다가 있었어. 이게 파랑마을 사람들이랑 한다는 그 계약 내용이 있어? 네. 어? 파랑마을. 그러면 지금 진영 자동차도 홀수였고 자동차 홀수였고 진영도 홀수였어. 봐봐. 오케이. 야 근데 세 명일까 두 명일까? 두 명. 내가 100% 확신. 어? 699 더하기 9018. 어 맞잖아. 어 야 맞아. 맞잖아. 야 뭐야? 야, 1096 더하기 6181. 1096 더하기 6181 뭐예요? 저 펜. 은행에서 펜 받거든? 야, 제이홉! 야, 제이홉 찾았어! 야, 제이홉 천재다! 나 천재였어? 아니다, 야, 너 이름 뭐였지? 야, 아, 너 지금, 찾았어! 내가 헛다리 짚은 게 아니라니까! 야, 펜 여기서 펜 여기서 펜! 왜, 왜, 뭔데, 여기. 1096 더하기 6181 뭐예요? 7. 8277. 8277. 8277. 야, 드디어 나왔다. 8277. 8277. 8277. 70. 77. 어, 77. 어, 아니야? 왜? 아니, 뭐, 보자. 왜? 1096 더하기 6181. 맞잖아. 7. 아니, 7277인가? 아, 7이네, 앞자리가. 뭐야. 파란색 옷! 아니 여기 야 우리 열었는데 파란색 옷 나왔어. 형 저희 세 명이 엄청난 거 들고 왔어요. 형 오지 마세요. 왜? 야 호비 형! 야 나도 맞다고! 야 내가 알아도 소용없어! 윤회장님! 지영 오지 마! 야 만약에 내가 아니면 소용없다니까! 윤회장님! 지영 오지 말라고! 아 무슨 짓을 하고 해요 파란색 옷! 형도 오지 마요! 야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파란색 옷 나왔어 거기서 어디서? 아! 이제 알겠다.
저 사물함을 다 열어야 결정적 힌트가 모아지는 거네. 아, 세 개라고 그랬어. 아, 맞다. 세 개잖아.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거 다 열어야 모아야지. 사물함이 세 개잖아요. 그 세 개를 다 열어서 이걸 모아야 결정적으로 누가 얼분인지 나오는 거네요. 어,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범인으로 몰린 거야? 가운데 기차. 아유, 난 내가 뭔 증거만 얘기했을 뿐인데. 아, 근데 진짜 맛있는 냄새가 난다. 어? 맛있겠네. 한 번 가져갈까? 전혀 내 캐릭터랑 맞지 않는 그런 경찰인데. 이거 내 힌트 얻은 거. 어. 이게 뭔지 생각해봤어요. 어. 근데 여기 좋아요, 지영아. 주소가 있더라고요. 어. 왜 주소가 있냐고. 응? 그거 봤는데. 어. 봤네, 봐봐. 설마 이긴 거. 8-7, 807? 15? 807이 15라고요? 형, 장차 정비사 뭐야, 집안? 오잖아요. 야, 그러네. 형, 뭐야? 아니, 잠깐, 야, 잠깐만. 야, 나 봤어. 나 봤어. 야, 이상입니다. 장차 정비소. 그니까. 장차 정비사. 야, 근데 남준이 너무 열심히 찾았는데? 나를 의심하는 이유는 뭔데? 형, 잠깐만. 어디서 그런 인트를 찾았는데? 야, 밤에 이야기하자. 밤에 이야기하자. 어, 난 지금 정신 대체 왜 보라고? 형도 홀수 보는 얘기 들었어요. 그 뭔데? 홀수? 그 문 앞에 보면 숫자가 적혀있어요. 뭐 빼기 뭐. 아니, 주소를 다 빼보면 9 빼기 5는? 4잖아요. 그 4에는 5 아닌 거지. 홀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홀수가 나는 거. 근데 홀수 중에 있다는 것 같은데, 일단. 진영은 거의 확실하게 나온 게 있고,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듯이 난 진짜 아니지. 장우차 정비소에서 파랑마을로 이사 가려고 하는 그게 그 결정적인 게 계약서가 나 봤어. 나 봤어. 이건 뭘까? 일기 가운데로 기차 하트 V 위에 하트? 셋 하나 가운데로 기차가 지나간다. 그럼 철도 맞잖아. 철도. 남주야, 너 아니냐? 저 아니라니까요. 억울하지? 그게 내 심정이야. 둘이 약간 신경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형한테도 엄청난 비밀 하나 밝혀줄까요? 뭔데? 뭐니? 파랑마을이랑 계약 조건은 장우철 정비소에 있었어. 이사 간다고. 어, 깜짝. 하트 V야. 이게 뭐지? 하트? 제가 자동차 정비소에서 발견했어요. 이게. 아, 한 번씩 다 읽어봐봐. 대박이야, 진짜. 부동산 매매 계약서인데 소재지가 빅히트 특별실 파랑마을이에요. 왜냐면 저는 파랑마을로 이사를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아, 그거는 제 설정이 그렇다니까요. 난 종국이 왜 이렇게 조용하냐? 저희가 결정적인 힌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갑시다. 어, 일기가 어디 있다는 거지? 아, 이게 일기장이구나. 아니 없는데 나한테는? 화진 씨 일기 찾았어요 일기? 아 안 찾아 못 찾 아직 못 찾았습니다. 일기장이 없다고요? 저 진영 맞는 거 같아요. 진영 파란 말이야. 아 뭔가 랩몬 형이랑 진영 맞는 거 같은데. 1월 27일 토요일 날씨 해. 1월 27일 토요일 비 눈. 어? 오늘의 중요한 일 꽃의 물주기. 비 오는 날 꽃의 물. 비 오는 날 꽃에 물 줘? 은행장 확실해요. 그리고 아까 M자 계속 나왔죠? 뭐 버스 티켓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버스 티켓? 누구 거야? 파랑마을에서 방탄마을. 누구 거야?